Yo! Hey, bad guy! Hey, 비, 어, 야, 많이 피곤해 보인다. 어? 지쳤는데? 지쳤어. 끝났어? 아니. 아, 끝났어? 네, 끝내, 오늘. 그래? 너무 다음에 어떻게 가면? 아니야. 다음에 오자. 뭐, 오늘만 날이 아니고. 아. 오늘은 녹음하는 척 스케치만 딱 따고 가자. 오늘은 1년 5개월 만에 나오는 DNA 앨범 타이틀곡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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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하러 왔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천재 작곡가 이동희 씨가 곡 작업에 몰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입니다.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오네요. 정말 지금 밖에 보시면 비가 아주 쏟아지고 있고, 저는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비 올 때 가사 작업을 좀 많이 하고요. 지금 계속 가사 작업을 하다가 또 비 오는 이 밤을 함께 좀 공유하고자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곡을 쓰고 있어요. 곡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가사를 제가 썼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가사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사도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엔 뭔가 좀 그 막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팍팍 치고 나오는 뭔가 가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섹시했으면 좋겠어요. 이전보다는 보여주는 섹시라기보다 음악 인스트에서 나오는 그 안에서의 그냥 베이스로 좀 살짝 어느 정도의 무게감에서 섹시가 있었으면 좋겠고, 멜로디는 좀 시원하게 쳐주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가사는 좀 나빴으면 좋겠어요. 뭔가 나쁨 안에서 나쁨이라는, 아니요, 착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중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동해입니다. 지금 DNA 앨범 곡을 가이드를 하러 왔습니다. 곡은 뭐 제 생각에는 잘 나온 것 같고요. 녹음이 잘 돼야 될 텐데, 사실 굉장히 좀 부담감이 좀 있었었고,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네, 좋은 곡을 들려드리고자. 형 닦아야 돼. 미밀히 닦았어야지. 저희 소울메이트는 제덥씨와 함께 작업을 했고요. 기간은 한 달 한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작곡가 겸 프로듀서 제이덥입니다. 7년 된 것 같은데요, 7, 8년? 꽤 된 것 같은데. 아, 이거 많죠.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한 40곡 정도 넘은 것 같긴 한데, 추억이 남겨있죠. 그 세월이 같이 작업할 때요. 재밌는 스타일. 일단은 작업하기 전에 컨셉을 주고받고
며칠 정도는 좀 드라이브 시간을 좀 가져야 돼. 뭐 풍경도 보고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시간이 이제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시간. 이틀 정도는 또 소스 정리. 그 다음에 이제 곡 작업을 시작을 하죠. B A B bad bad don't you wanna get back 잔잔한 단단 바래 가진 너 배 bad said a bad for the bread 쩐다 경주 그래도가 나쁘다라고는 뭐 대부분 사람들도 좀 많이 아시고 있고 근데 그래도 좀 서치를 해보니까 나한테 너무 섹시해서 나한테 너무 멋있어서 나쁘다 너는 너만한테 나쁜 여자는 없다 나한테는 네, 그런 뜻을 담고 있고 뭔가 그 사람에게 향하는 말로 해주자 그러니까 Be AD 베페 Don't you worry 베페 걱정하지 말고 내게 와라 돌아와라 아니면 난 쪽에고 늙어진 남배 내 나라 자배 이렇게 할까? 배드를 두 번 할까 그냥? 배드가 한 30번 나오는 거 같아 보겠어 정말 배드다 진짜 어 벽에 머리카락이 어떻게 그렇게 붙어 사진 찍어 좀 기다려 와 대박이다 B 아 빨리 여기 아 빨리 이제 여기 몇 글자 너무 끝이야 몇 글자 아 몇 글자 빨리 에이 에이 이 베 베 B A D 베 베 B A D 베 베 B A D 베 베 베 베 어? 널까졌으니 멀저 빠래 오 이런 거 어때? 널까졌으니 멀저 빠래 근데 못 가진 거잖아 못 가진 거잖아 왜 가진 척해 지금 여기 내용은 다 못 가진 건데 아씨 아 이게 사람이 또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면 나올 것도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냥 이거 그냥 하자 라고 했을 때는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딱 그 기로에 섰을 때는 아 진짜 되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며칠째야 날개는 잘 안 돌래 뭐 뭐냐 탈 아이돌이지 아티스트로 가고 있지 왜 박자가 그래? 뭐가? 아무도 안 바뀌었어 붕 아니야 이거 아니야 bad. 날개 아니야 근데 이거 bad. 늦어 bad. 아, 근데 어차피 날... 요리로 할 거라서 다른데 더 뒤에 있다는 거야? 아니야 좀 앞으로 와야지 살짝 이렇게 You know what I mean? You understand? You got that? 왜 앞에 있는 거야? I don't know. 왜 그게 그런 거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거 만지지도 않았어. 원래 이거 이 밖에 없어. 네네포. 어, 이거 지금 조금 더 빨리 나온 것 같은데? 만지지도 않은 박자를 아 그냥 그대로 옮겼는데 계속 틀리다고 한 거야 아니야 다시 해봐 안 만졌어 아 뭐야 이건 빠르잖아 이건 원래 처음부터 해놨던 그대로라니까 아니 잠깐 봐봐 내가 들어줄게 들어와 봐 좋아 역시 상황 기록을 해놔야 돼 붐 맞잖아 어? 뭐야 여기 빨라 얘
원래 이렇게 하니까. 어 뭐야? 왜 이거였어 원래. 어, 맞잖아. 계속 같은 거. 하나 둘 셋. 아 뭐 빨라 왜? 아씨 진짜. 아! 사람이 이상해지는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게 알아줘야 돼. 날 좀 알아줘. 너무 힘들거든 지금. 오케이. 요 요. 아 정말. 널 붙잡아볼래. 야 나와 같이 널. 어, 여기 이 텐션이지? 너무 정신없다 왔다 갔다. 나 지금 발라드 부르고 왔는데 나 지금. 아 진짜. 정신을 혼을 쏙 빼놓고. 텐션을 잠깐만. 아 괜찮아 끌어줄 거야 지금 어쨌든. 널 붙잡아볼래 나와 같이 놀래. 나 지금 슬픈 노래 부르다 왔다 그래 나 지금. 지금 같이 부르는 거 먼저 딸 거잖아. 아, 그러자. 어 슬퍼 지금. 네. 아 저 부르다 울고 왔어 지금. 이 텐션을 좀 올려야 될까. 음악을 좀 쉬. 이 텐션을 좀 올려야 될까. 음악을 좀 쉬. 가수처럼 나왔어. 너 뭐야? 깜짝이야. 자, first of all, where we start? We're going to start from Let's Bring It On. Let's Bring It On. Yeah. Yeah. Shouting. Shouting. Just lower. We're going to lower first. Low. Yeah. Let's bring it on. Let's bring it on. Let's bring it on. Let's bring it on. 그런 건 잘하네. 하지. 좋아 좋아. It's four time. Yeah. Yeah. Okay. Come on to four time. Let's bring it on. Let's bring it on. 이건 아니지. Oh my God. Hey. Let's bring it on. Come on. Yeah, come on, man. What are you doing, man? Sorry, man. 아 잘하네. 혼자 했으면 왜 그래? Sorry. Come on. Let's br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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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What up, man? Yo, monitor. Drop the beat. 들어볼게. 이거 그냥 더빙만 받으면 되지 않아요? 아, 그래 뭐. 이거부터 했으면 나 목 갔어. 그치? 네. Let's bring it on! Let's bring it on! Let's bring it on! Let's bring it on! M이네 M, M 드라마 알지? 아 내가 소프라노처럼 할게. Let's bring it on! Let's bring it on! 아니 지금도 충분한데 더빙 두 번 더 받을 거야?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빼빼한 다음에 날개를 달아 runway. 어 이거는 멜로디로 불러줘야 돼. 그냥 떼창 떼창처럼. 어, 그냥 날개를 달아 runway. 그냥 이것만 막 부르면 되지. 두 번만 해도 돼. 예 예. 야 bad bad. 날개를 달아 runway. 미친 듯이 no way. 소리 없자 only go. Get it up 다 같이 go. 널 붙잡아 볼래. 나와 같이 놀래. 그 완벽해. Yes. Perfect. 그다음 형 여기 하나씩만 할까? 어디? 오늘 밤 너와 나랑 같이 밤새 이거 한번 할까? 어 밑에 하나씩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난리 난리 오늘 밤 너랑 나와 같이 밤새 머리 흔들어 미친 듯이 all day 착한 여자는 어딜 봐도 없네. 다시 한번 나 한번 씹었어. 둘이 되게 신나지가 않게. 뭐? 어색하게 하는 느낌이야. 아 요 텐션이면은 약간 신은 안 나지. 오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오늘 밤 너랑 나와 같이 밤새 이렇게 해줘 그러면. 오늘 밤 너랑 나와 같이 밤새 어. 이렇게. 오케이. 오늘 밤 너랑 나와 같이 밤새. 오늘 밤 너랑 나와 같이 밤새. 오늘 밤 너랑 나와 같이 밤새. 몇 시까지? 내가? 오늘 밤 너랑 나와 같이 밤새 했는데? 하시오. 뭐야? 노라 노라. 오늘 밤 놀아 나와 같이 밤새
다시 올 때 착한 여자는 어디 봐도 없네. 후? 그럼 이제 밑에도 얍. 오늘 밤 너랑 나와 같이 밤새 너를 붙잡아 오늘 너를 붙잡아 오늘 봤어. 야! 안 보이냐? 선글라스 끼니까 안 보이지. 너를 붙잡아. 오케이 오케이 고! 오늘 밤 너랑 나와 같이 밤새 너를 붙잡아 어디든지 달리네. 들어볼게요. 오늘 밤 너랑 나와 같이 밤새 너를 붙잡아 어디든지 달리네. 아, 야 우리 너무 빨라. 안 맞았습니다. 뭐? 달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오늘 밤 너랑 나와 같이 밤새 너를 붙잡아 어디든지 달리네. 너무 좋은데? 네 맞았어. 이제 끝! 오케이 렛츠고! 이 곡은 만들기 전에 맨 인 블랙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이 두 사람이 저희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었어요. 잘 안 맞을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케미가 좋고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오랫동안 같이 있어왔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서 맨 인 블랙에서 그런 영감을 좀 가져왔었고 처음에 B, A, D, B, B 하고 훅을 던지고 나서 은혁이와 진짜 퍼포먼스를 너무 재밌게 하고 싶다 무대에서 진짜 신나게 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죠. 작곡가 이동규의 장점은 이 작곡하는 거 말고는 스케줄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작곡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곡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성심성의과 되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애착이 가는 그런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작곡가 그리고 저와 우리 엘프의 마음을 잘 알고 좋아할 만한 곡을 딱 쓸 수 있는 그런 작곡가 그리고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뭐 발라드부터 미디엄, 댄스, 어쿠스틱 되게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하더라고요. 또 동해가 그게 장점이에요. 소재 작곡가 이동해 씨 일단 곡 만드느라 너무 일단 수고가 많았고 좋은 곡 써줘서 고맙고 이번 곡으로도 우리가 또 신나게 엘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음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많은 것들을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이번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고생했다. 이제 뒤는 나에게 맡겨라. 다 너가 해라. 너 하고 싶다면 나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는 일종 너의 의견에 따르고 너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기 때문에 널 믿고 무대 올라가겠다. 비록 내가 안무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너 믿고 간다. 오늘 저희의 첫 안무 연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안무 연습 첫째 날입니다. 근데 안무가 지금 거의 뭐 3분의 2 가량이 수정 작업에 들어가서 오늘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엄쉬엄 뭐 그냥 얼굴도 볼 겸 이렇게 약간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번 만났다라는 그 느낌만 주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음악에 맞는 이제 안무를 짜오긴 하지만 이제 저희에 대한 어떤 케미라든가 우리가 무대에서 어떤 에너지를 내는지를 이제 잘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무를 받아오면 항상 좀 저희한테 맞게끔 그런 우리 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케미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좀
이렇게 갖고 오는 편이에요. 어디를 일단 배우시면 되겠는데요? ...는 어떤 그런 막히게끔 하는 그 어떤 그 멤버가 이제 없기 때문에 슈퍼주니어 할 때는 앞모습이 나가질 않아요. 멈춰있어요. 저와 노예랑 할 때는 좀 그래도 비슷한 속도로 좀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리턴즈에서 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간식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인서트 제가 따드릴게요. 따라라라따. 다리 한판하고 운동이잖아. 바로 그 리턴즈에서 소신대. 어? 오, 대박. 와, 진짜 좋아. 여기입니다. 진짜 너무 고맙지 않아? 리턴즈 없으면 우리는 나가 활동 못했을까요? 리턴즈가 있으면 하나 먹겠다.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오, 왠지요. 형님 오세요. 너무 맛있다. 리턴즈에서 사주하기가 더 맛있다. 역시 리턴. 드세요. 캐릭터가 이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동작을 되게 단순한 건데 하나 바꾼 거예요. 그냥 뭐 배 이렇게 하던 거를 그냥 저희는 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 배드라는 곡의 어떤 캐릭터를 조금 더 여기서 이 제스처 하나로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안무 연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팬분들께서 지금 약간 반신반의 하실 수도 있어요. 어? 디엔이가 이렇게 설렁설렁해서 이거 되나?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디엔이 컴백은 미뤄야 되지 않냐? 이 상태면은 저희 엘프들도 보고 싶지 않다 안무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뮤비에서 정말 확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뮤직비디오 때 진짜 어? 와 이렇게 변신했네 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디엔이만의 디엔이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